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올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바이올린을 잘킬수 있을까요? 바이올린 소리 내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한 20년 넘게 바이올린을 켜왔거든요. 바이올린 소리 내는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 배우는 초급자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제가 20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이제 왜 이게 안 됐고 왜 이게 안 됐고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이올린은 제일 먼저 소리죠. 소리가 잘 나면 모든 게 거의 90%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소리를 어떻게 잘낼수 있을까요?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소리는 공명이잖아요. 둥글게 생겼고, 그다음에 약간 공간을 울리는 게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올린에서 소리 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실 때, 이 안에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압력과 어떤 스피드, 그 다음에 어떤 그 마음으로 키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울림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상상력이 한90% 이상이 있어야지만 바이올린 소리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연습만 많이 해가지고는 뭔가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왜 실력이 늘지 않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날수 있는 원리를 알아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연습해야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한번 그 소리 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처음에 바이올린을 잡게 되면 먼저 힘 조절이 안 돼요. 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꾹꾹 누르게 되거든요. 힘을 과하게 써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계속 키다 보면 이제 좀 손가락에 힘의 감각이 생기겠죠? 감각이 생기면서 이젠 고급 단계,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라운딩이에요, 라운딩. 그래서 공명음은 둥글다라고 했죠? 우리가 요 활과 바이올린을 마찰시킬 때, 그냥 직선으로 마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운딩 하면서 마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공명과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겠죠? 이 소리랑 그래서 그 타이밍 한 타이밍 한 타이밍마다 뭔가 이제 둥근 그 공간을 이 바이올린 안에다가 활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울림이 풍성해져요. 그렇게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정확한 음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더 좋은 소리에 대한 그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연습했을 때, 와, 좋은 소리 났다.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는 원리.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날까? 굉장히 많은 그,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몸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대한 몸의 균형. 그다음에 허리. 허리가 삐뚤어지면 오른쪽 왼쪽 어깨가 삐뚤어지겠죠? 삐뚤어진 상태에서 바이올린을 들다 보면
왼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팔꿈치 여기 손목 있는 대로 악기를 들게 되죠. 그러면 힘이 과하게 쏠려서 왼쪽 어깨 힘이 들어오면 오른쪽 어깨 힘이 들어가서 라운딩을 낼 수 있는 그 여유도 없어지고 근육의 힘이 불안정해서 자꾸 활이 덜덜덜 떨리거나 이렇게 뭔가 불안정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이올린 접할 때에는 자세를 바르게 허리를 꼿꼿이 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대한 균형이 탁 맞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바이올린을 턱에다 댈 때 너무 꽉 누르시면 안 돼요. 너무 꽉 누르면 비브라토 하기도 힘들고 물론 이렇게는 되겠죠. 되긴 하겠지만 그 좀 더 풍성한 소리, 좀 더 이제 테크니컬한 곡을 키기에는 뭔가 모르는 어색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해서 편안한 자세 안에서 바이올린을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그 자세를 찾아야 돼요. 편안하게 잡은 상태에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소리를 위로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소리를 아래로 보낸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약간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근데 위로 보낸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허리가 펴지고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대한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위로 보낸다.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먼저 자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올린 잡기 전에 스트레칭을 정말 많이 하시면 좋아요. 스트레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바이올린 소리가 잘 나고 안 나고의 차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목,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허리 이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좋아요.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 바이올린을 잡을 때 자세가 편안함을 느껴지면은 스트레칭 연습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레슨은 바이올린을 잘 키고 싶다면 스트레칭, 그 다음에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공명음을 찾기 위한 활쓰기의 밀착과 라운딩.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죠. 근데 제가 말을 해놓고도 말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그 다음에 아주 기초,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굉장한 기본기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라고 빨리 진도 위주로 나가기보다는 먼저 기본 원리에 대한 완벽한 깨우침이 있은 다음에 이제 즐기면서 바이올린을 했을 때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그때 동안에는 아주 작은 거지만 기본기를 섬세하게 연습을 해서 가장 느린 게 가장 빠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바이올린 연습이 즐거운 연습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